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색소폰의 정석 1권에 수록된 A-12에 대한 강의인데요. 에튜드 2입니다. 자, 이 교재 이제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따라오실 때 앞에 것들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겁니다. 이 악보 특성상 앞에 것들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. 이 악보가 앞에 것들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뒤로 갈수록 재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에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연습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껑충껑충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 부분을 기억하셔서 이 수업에도 여러분들께서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A-12인데요. 마찬가지로 앞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 리듬 다 나왔습니다. 네, 뭐 더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 없어요.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박자가 조금 더 쪼개졌다 정도입니다. 더 어려워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내가 그 부분들 집중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줄. 도시 도시 미레레 도레 도시파 이렇게 됩니다. 그렇죠? 디라지자가 파 두 개. 여기서는요 호흡이 항상 하면서 호흡이 앞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. 입에 힘 빼고요. 근데 저음이 잘 안 나요. 선생님 난 저음 나 진짜 완전 이거 안 돼요. 막힐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. 100% 입에 힘 줘서 안 나는 겁니다. 뭐 피스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런 좀 문제가 아니에요. 내가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 입에 힘 빼가지고 연습하시면 저음 소리 잘 납니다. 그 첫 번째 줄 어렵잖아요. 도시 도시 미레 레도 레도 시파 도시파 그 부분 내가 열심히 좀 깔끔하게 시파 나올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 줄 가볼게요. 랄라 솔파 솔 솔파 미레 레 미레 도 솔 어렵잖아요. 딴지야 투투 투투 텅깅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세 번째 줄. 라, 솔, 라, 라, 솔, 라, 솔, 라, 도, 시, 라, 솔, 파, 미, 파, 미, 파, 시, 시, 라, 솔, 탄, 탄. 텅깅 정확하게 해주시고 손가락 교차되는 거 틀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. 풀어볼게요. 투투 요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. 그 다음 네 번째 도도시도시라 솔미파 솔파미 아 파 솔파미레 이렇게 됩니다. 요 부분은요 앞에는 그냥 하시면 돼요. 도도디다디다 바밤 하시고 그 다음 마디가 파으뚜리라리 여기를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파 이음줄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. 이음줄이 붙어 있는 데는 박자가 한 박자하고 16분음표 박자가 4분음표에 붙게 돼요. 그래서 리듬이 파 솔파미레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처음에 연습 모르겠잖아요. 그 감을 모르고 내가 박자를 정확히 모르겠다면 파 파솔파미레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붙이시면 돼요. 파 파솔파미레 파 솔파미레 파 솔파미레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부분 에튜드에서 되게 중요해요. 그쵸?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도레 도레 도 솔 솔 미 따레 도레 도 솔 솔 미 도 도 도레 도레 다 나야 됩니다. 소리
따라 삐빠빠니 다리다리 빰빰빠도 그렇죠?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박자, 손가락 정확하게 교체되는 거, 소리 편안하게 나는가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. 다음 마디 가볼게요. 시, 도, 시, 라, 솔, 라, 파, 솔, 파, 미, 파, 솔, 파, 미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기도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여기 같은 경우는 4분음표, 점4분음표와 16분음표 두 개가 나오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리듬을 연주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 마디 가볼게요. 어렵잖아요. 도시 도시 도 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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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솔파. 사실 우리 도부터 점 시까지만 갖고 멜로디를 만드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다 그 멜로디만 하는 거 다른 거 뭐 누르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한번 불러볼게요. 라라라. 그 다음에 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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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파 솔파 미레 미파 미레. 이거는 100% 손가락만 돌려 손가락만 정확하게 돌려주시면 뭐 박자는 그렇게 어려운 박자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정확하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 줄 시 시 도 레 도 솔 솔 레 레 미 레 미 라 라. 여기 앞에서 내가 공부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토시도시라솔파솔파솔라. 여기 조금 손가락 교차 막 여러 가지 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템포 낮춰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A12도 마무리를 졌는데요. 사실 앞에 것들을 내가 쭉쭉쭉쭉쭉 연습을 해 놓으시면 E12에서는 막 박자가 여러 가지 쪼개지니까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. 앞에 것들 완벽하게 연습해 주시고요. 요 12 완벽하게 이 강의 보시고 연습하셔서 실력 향상 쭉쭉 되셨으면 좋겠고요. 요 악보, 요 색소폰의 정석 1번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받아보셔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